오케이. 자, 그런 얘기,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 문제가 나왔죠. 메이크에 대해서. 메이크가 뭐, 2형식부터 시작해서 5형식까지 다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거예요. 재작년에. 비슷한 유형으로. 자, 그 She will make you a great dancer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결국 이제 1, 2, 3, 4, 5 해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1, 2, 3, 4, 5 중에? 4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구성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해석하면 뭐겠다? 훌륭한 댄서를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너에게 훌륭한 댄서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뚝딱뚝딱 만들면 되죠. 그렇죠? 얘는 4가 아니네요. 자, 생긴 게딱 4예요. 근데 해석해 봤더니 앞만 봐도 나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를 외치고 싶어. So you will be a great dancer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그녀가 너를 훌륭한 댄서로 만들어 줄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4가 아니고 뭐다? 5다시 3의 B. 얘가 동사인가요? 그래, 1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5형식 5-1, 5-2, 5-3으로 나뉘는데 5-1은 자, 문법적인 용어를 이제 써야 되겠죠.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그래, 대표적인 게 call A, B였어. A를 B라고 부른다? So A는 B다. 여기는 A를 B로 만들어줄 거라고 했으니까 A는 B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makes his children feed the pigs네요. 왜 이렇게 오늘 버벅거리냐. He makes his children feed the pigs. 얘는 1, 2, 3, 4, 5 중에 그러면 5-3의 B. 그렇죠. 10시에 복습하셨네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가 되는 건 5-3의 B란 얘기는 그럼 5-3의 B에 들어있는 동사들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A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해석하면 그가 만든다, 시킨다는 얘기네요. 누구에게 시킨다?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시킨다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feed의 뜻이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니까 어떤 구조가 완성됐냐? make a 동사 원형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얘도 so his children feed the pigs. 그래서 그의 아이들이 feed the pigs. 돼지들에게 먹이를 준다. 5형식이니까 so라고 해서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목적격 부호를 동사처럼 만들어서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을 수 있는 형식의 5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made a little girl pretty doll.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4다. 그럼 해석해보면 I가 made 했는데 whom과 what이 왔단 얘기네요. 내가 만들어줬다. 어린 여자에게 예쁜 인형을. So, the little girl was a pretty dolly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1번하고 3번하고 생긴 게 진짜 비슷해요. 문장의 구조가.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가 나오고 어떤 목적어 사람이 나왔네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라기보다 어떤 것 어쨌든 명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사형식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So you will be a great dancer가 되지만 얘는 So the little girl was a pretty doll 하면 사람이 인형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에게를 만들어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Her voice made me feel comfortable. 그래서 1, 2, 3, 4, 5 중에 5-3에 또 B죠. 그래서 누가 다 그녀의 목소리가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들었냐?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 그녀의 목소리가 나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So I 자 얘가 이 속에 did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 did 들어가면 so I felt comfortable. 그래서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53의 B에서 조심해야 될 건 시제랑 관계없이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ir boss made them nervous. 그래서 얘는 5-1 2조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의 상사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냐? 그들을 만들었어. nervous의 뜻은 긴장된 이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So they were nervous죠. 그래서 그들은 긴장했다. 그래서 make a 어떤 그래서 5-2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2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때 모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것 중 어색한 걸 묻고 있는데요 몇 번인가요? 5번이다 그럼 5번 먼저 보겠습니다. Mom bought me a pizza for lunch.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사주셨는데 누구한테 사주셨습니까? 나한테 사주셨죠. 무엇을 사주셨다? 피자를 사주셨죠. 왜 사주셨습니까? 점심 식사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for me가 돼야 되겠죠. Mom bought a pizza for me for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I made the blind boy a special book. 그래서 나가 만들어졌는데 누구한테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앞에 보이지 않는 남자아이에게 무엇을? 특별한 책을. 그러면 받는 사람 앞에 for 쓴 거 맞았고요. A native speaker teaches us English. 누가 뭐 한답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그렇죠. 원어민이죠. 원어민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teach는 to를 쓴다. 받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to라고 안 하고요. 받는 사람에게라는 단서를 달고 얘기합니다. 단서를 달고. Can you show me your family album? 넌 나에게 가족 앨범을 보여줄 수 있겠니?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 to를 썼으니까 맞았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ask him a tricky question. tricky 대신 쓸 수 있는 게 D로 시작하는 뭐가 있고 D로 시작하는 difficult가 같은 말이죠. hard 반대말은 easy죠. 그래서 어려운 이란 뜻입니다. tricky 나는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기를 원한다. I want to ask a tricky question. 그 다음에 질문 받는 사람에게 of를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뭔가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요. 'I gave her shoes for women' 이라는 표현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선생님, 와 선생님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선생님 이 문장 틀렸잖아요.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막 시비를 건다니까. 뭐라 그러면서 시비를 거냐 하면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당연히 얘는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문장이야. 자, 이 문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면 그녀한테 줬어. 뭘 준 거냐면 여성용 신발을 준 거야. 난 그녀에게 여성용 신발을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야, 기브 뒤에는 이게 아니지. 야, 이게 무슨 뭐 메이크냐? 바이냐? 뭐 겟이냐? 이러면서. 당연히 투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마치 뭐처럼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는 애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해석상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 이게 여자에게 신발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고 여성용 신발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얘를 꾸며주는 말인 거야. 그냥 여성들을 위한 신발을 그녀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다 툴을 써서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은 받는 사람 여기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뒤로 갔을 때 I gave shoes for women to her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o를 쓸지 for를 쓸지를 무조건 뭐 수학 공식처럼 뭐 give니까 to가 있어야 된다, for가 있으면 안 된다, of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대상 앞에 맞는 전치사가 있는지를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거다. 됐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이네요. 우리말을 조건에 맞게 영장하라 했는데요. A new pair of shoes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1번 문장은 사형식 문장. 뭐 이 사형식 3형식이네. 칼질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누가 그녀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새 신발 한 켤레를 뭐해 주었다? 사 주었다. 시제는 그래서 누가다? She bought다. 그 다음에 이런 사용식을 알았으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me. 그 다음에 a new pair of shoes.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bought인데 여기에 왜 of냐? 신발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a new pair of shoes 이렇게 하나의 그냥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얘는 뭐로 바뀌어서 bought니까 bought me for me 하면 되겠죠. She bought a new pair of shoes for 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했는데 누가 뭐 했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뭐 me가 있고 muffins가 있고 told가 있고 to bake가 있어. 그럼 엄마가 뭐 했단 얘기일까요? 엄마가 말한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나에게 말했죠. 뭐 하라고? 머핀을 구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마미 톨드다. whom? me. what? to bake muffins. 1, 2, 3, 4, 5 중에 5-. 그렇죠. 내가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야. So I baked muffins. 그래서 나는 머핀을 구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니까 마치 사형식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뭐 했단 얘기일 거야. 그쵸? 이거 완성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그럼 완성한 영어 문장은? 이 해석 다시 해주셔야죠. 그래서 해석은? 저는 가게에서 제시카를 봤다? 헤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어? 아이소 제시카 다음에 뭐라고요? 샵? 인더마켓? 헤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해석 다시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 문제의 함수는 바로 뭐냐? 샵에 대한 얘기입니다. 샵. 1번 가게, 2번 여기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게에서 뭐 마켓에서 시장에서네요. 시장에서 제시카가 쇼핑한 봤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쇼핑하고 있는 중인 제시카를 볼수 있나요? 그렇죠. 그 말은 샵의 형태가 샵도 되지만 뭐도 된다. 샤핑도 된다. 됐습니까? 샵 또는 샤핑. 쇼핑하고 있는 중인 제시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5-3의 C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Jessica was shopping in the market. 그러므로 제시카는 쇼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Jessica was shopping in the market. 또는 제시카 shopped in the market. 됐습니까? 오케이. 5-라고 하는 순간 다 so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또 make에 대한 얘기 또 나와요. 됐습니까? 근데 make에 대한 얘기만 너무 나오는 것 같은데, get에 대한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 문제 풀고 나서 ge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Uncle Joe made this beef, this beef dish. 뜻은? Uncle Joe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3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Uncle Joe made me this beef dish는 뭐, Uncle Joe가, 삼촌 Joe가 나에게 이 쇠고기 요리를 만들어 주셨다니까 얘는 사형식이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cle Joe made this dish for me는 몇 형식이다? 다시 3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for가 왔고요. 받는 사람에게 for를 잘 붙였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Uncle Joe made me cook this beef dish는 4형식이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래. 그러면 4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시켰다죠, 시켰다. So, I cooked this beef dish.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쇠고기 요리를 cooked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형식이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자, 그 다음에 get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이 got him to cook it. 뭔 소릴까요, 일단? 아이 하여튼 내가 갓을 했어. 그치? 그 다음에 힘에게 to cook it. 그럼 해석이 뭘까요? 내가 뭐 했다? 시켰대요. 누구한테 시켰답니까? 그에게. 뭐 하라고? 그거 요리하라고. 난 그에게 그거 요리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엄마야? 자, 주의 좋습니다. 됐습니까? get의 뜻이 5형식으로 이렇게 사용돼서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을 때 뜻은 시키는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사역동사를 설명할 때 처음부터 자, 학교 선생님들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익히면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Make, have, let, help가 사역동사다. 물론 누구누구에게 어떤 행동하도록 만들다, 뭐 시키다,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사역동사 또는 준사역동사인데,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역동사가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이거 안 쓰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얘는 써야 돼요. 그리고 니네들 작년 학생들 그 학습지 프린트물 나눠준 거 보면 얘를 사역동사라고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뭐 물론 사역동사라고 배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역동사라고 배우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뭐가 될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get A to Z야. 그래서 얘는 get이 5형식으로 사용된 형태의 대표적인 거. get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 다음에 hey. 얘는 무슨 뜻이고? I got in some water. 그렇죠. 갖다 줬다죠. 그래서 얘는 사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3형식 바꾸면 I got some water, 뭔 힘? For him.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Bring도 비슷한 뜻이지만 Bring은 to 쓰거나 for 쓰거나 왔다리 갔다리 한다 했고요. Get은 for 써야 된다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got hotter and hotter. 의 뜻은? 알겠습니다. 뭐 이거 쓰나 이거 쓰나 똑같은데? 무슨 시 쓰는 건 똑같은데? It got hot. 뭔 소릴까요? Okay. 느낌은 이런 것 같은데요? 점점 더워졌다. 뭐 아까 전처럼 이렇게 바꾸면 뭐 그냥 이런 느낌이고 점점 더 더워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그래 얘랑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It was hot. 더웠어요. It got hot. 점점 더워졌어요. It got hotter and hotter. 점점 더 더워졌어요. 됐습니까? 얘는 이 형식.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get이 make처럼 1, 2, 3, 4, 5, 아니 이름 말고 2, 3, 4, 5 형식에 사용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아이 got into the room. 일단 뭔 소리고? 들어갔다. 난 방 안에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이게 몇 형식일까? 헤이. 이렇게 됐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남았죠? 몇 형식? 1형식.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형식에서 get도 뜻이 많고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get이랑 make가 형식에서 문장의 형식을 묻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두 개 찾아서 고치라 했는데요. 쭉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 It's very cold outside.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뭐 중1 때 배운 거니까 너무 잘할 거고요. 얘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이게 1, 2, 3, 4, 5 중에 뭔데요?
다시 니까 so you will be warm.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따뜻해질 것이다죠. So you will be warmly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밖이 매우 춥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비가 이쪽으로 오렴 한 다음에 이 담요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따뜻하게는 우리말로 부사야. 어찌란 말이야. 근데 따뜻하게 해줄 거니까 warmly 오는 게 맞네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알겠습니까? 이번 시험에 그거 가지고 이 자리에 형용사 와야 되니 부사 와야 되니 가지고 무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그걸 틀리지 않는 방법은 이 문장 속에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속에 So you will be warmly가 아니고 So you will be warm. 그러므로 넌 따뜻해질 거야. 누구 덕분에? Because of this blanket.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So you will be warm Because of this blanket 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You will be warmly가 아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4번 문제를 정리하면 둘 다 형용사 울자리에 부사를 써서 틀린 문장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먼저 문제를 원하는 거 봐야 되겠죠. 밑줄 치는 A, B, C, D, E 중에서 다음 문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A, B, C, D, E에 1, 2, 3, 4, 5를 한 다음에 얘도 1, 2, 3, 4, 5 한 다음에 서로 맞춰주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를 전치사 이용해서 다시 쓰라고 한 거 보니까 밑줄 치는 A는 당연히 사형식이겠네. 뻔하죠. 딱 문제만 봐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 C, D, E는 1, 2, 3, 4, 5를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We usually give your friends nicknames.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우리는 보통 그렇죠. 우리 보통 친구들에게 별명을 준다는 얘기는 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당연히 밑에 문제 6번에서 벌써 T를 다 내고 있죠. 그래서 뭐다? 사형식이죠. 그래서 바로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이하면 그렇죠. We usually give nicknames to our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써서 our friends를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y friends call me Michael Jackson의 뜻은? 그렇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모양이죠. 여기에 글 쓴 사람은. 그래서 1, 2, 3, 4, 5 중에 다시 1이죠. 가장 대표적이죠. So my nickname is Michael Jackson. 됐습니까? I am Michael Jackson 까지는 아니지만 My nickname is Michael Jackson 이라는 so가 들어있는 문장을 쓸 수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Michael Jackson 이라는 명사니까 5-1이다. Okay, I have curly hair. 자, Michael Jackson 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I부터 시작한 문장은 Why do they call you Michael Jackso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they call you Michael Jackson 의 뜻은 친구들이 그들이 너를 왜 Michael Jackson 이라고 부르니? Because I have curly hair. 나는 뭘 갖고 있다? 곱슬머리를 갖고 있다. 머리 곱슬곱슬하다. 됐습니까? Also, I sing and dance well. 또한 나는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어찌 잘 춘대죠. 그러면서 1, 2, 3, 4, 5 중에 5-2다. 그러면 make a 어떤이네요? 그렇죠? 같은 형태는? 맞죠? 뭐가 찜찜하신가요? 5-2 맞죠? 오케이.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자, 이제 지금부터 이 글을 전체적으로 나누라면 요렇게 한 덩어리고 지금부터 뭔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부터 할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앞에 깔아놓은 거였습니다. 얘기가 갑자기 바뀌죠. 그래서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의 뜻은 어떤 장소들을 위한 별명들 또한 존재한다. 됐습니까? 어떤 지명에 붙인 별명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미 별명이 뭐다? 뭐 대구의 별명이 뭐다? 서울의 별명이 뭐다? 우리나라 도시에는 별명이 별로 없긴 한데, 뭐 첨단 산업의 도시 구미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뭐 요즘은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별명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부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뉴욕이라는 플레이스가 하나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뉴욕 is the big apple. 그래서 뉴욕은 별명이 뭐다? big apple이다. 커다란 사과란 뜻을 갖고 있죠. Paris is the city of light. 파리의 별명은 뭐다? 빛의 도시다. 됐습니까? 뭐 파리의 별명이 빛의 도시인 이유는 세계 최초로 가로등 시스템을 파리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라이터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때 가스등이었기 때문에 불 붙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리조나 is the Valentine State. 아리조나의 별명은 발렌타인 주이다.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모양이네요. Okay, these nicknames have interesting origins. 이 뜻은? 이러한 별명들이 뭐하고 있다? 갖고 있대네요. 뭘 갖고 있대요? 흥미로운 출처를. 됐습니까? 이러한 별명들은 interesting origins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중에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3이죠. 주어, 동사 다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목적어 한 개 있는 삼형식이죠. 이러한 명명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출처를 가지고 있다. Okay, for example의 뜻은 예를 들어 Arizona became a state on February 15. 아리조나가 뭐 했다? 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구로 치면 대구가 옛날엔 그냥 시였는데 광역시로 승격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조나가 그 전까지는 주가 아니었는데 주로 승격되었다. 됐습니까? 언제? 2월 14일 날. 됐습니까? 2월 14일이 무슨 데이야? 발렌타인 데이죠. So, 그래서 아리조나의 별명은 발렌타인 스테이트다. 그 다음에 The lights of Paris are bright. 그래서 뭐의 뭐가 어떻다? 파리의 밤 불빛이 어떻다? 환하다, 밝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지금 밝으니 밝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들 4, 5형식, 5형식, 3형식, 2형식 했고요. 그러면 얘들 몇 형식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The ship will sail along the coast. 뜻은 뭐고? 그 배가 항해할 것이다. 그 배는 해변을 따라서 항해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 1, 2, 3, 4, 5 중에 5형식이다? 그럼 5-2다. make의 어떤 나온 같죠? 그쵸? Okay. Along the coast의 뜻은 해변을 따라서죠. 그쵸? 6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답이죠. 그렇죠?
배가 항해할 것이다. 어디? 해변을 따라서. 이게 어떻게 5-입니까? 몇 형식이죠? 1형식이죠. 주어 동사 where 됐습니까? 어? 1형식 없었는데? 오케이, 1형식 없는데? 그 다음, this coffee tastes very sour. 뜻은? 이 커피는 매우 신맛이 난다. 1, 2, 3, 4, 5 중에? 5다. 오케이. 그러면, 몇 번에 5가 2개 있는데, 근데? 그나저나? 오케이. She always wears blue jeans. 뜻은? 1, 2, 3, 4, 5 중에 아 참 이거 5-이 뭔지 안 했네. 5-3에 C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 동사 여기 있고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건가? 그 다음 얘가 목적이었고 뭔가? 아닙니까? 뭐지? 오케이, 4번. He showed us his new camera. 뜻은?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중에 4네요. Jack found the information useful. 뜻은? 오케이, 그래서 1, 3, 4, 5 중에 그럼 5-. 5-1이다. So, so 그 정보는 유용했다. Useful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잘라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주어 동사 있고. 그리고 얘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요. 잭은 깨달았다. 그 정보가 유용하다는 것을. So the information was useful. 그러므로 정보는 유용했다. 5-2대 make a 어떤 find a 어떤. 어? 그럼 일단 그러면 ABCD를 해볼까? 그럼 1번은 ABCD 이 중에서 어? 없다. 그러면 2번은 없고 3번은 D 3형식인데? 어 맞네. 그 다음에 4번은 4형식 A네. 그쵸? 4형식끼리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막 줄 섰네. 자 여기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We usually give our friends nicknames. My friends call me Michael Jackson. 5-1. Also, I sing and dance well. 5-2. These nicknames have interesting origins. The night lights of Paris are bright. "또한 나는 노래하고 춤춘다. 주어라." 이렇게 묶이죠. 그렇죠? 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찌야, 어떤이야. how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춤춘다야, 어찌 춤춘다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일형식이죠, 일형식. 난 노래하고 춤춘다, 잘. 그래서 4, 5, 1, 3, 2 형식이 있네요. 그래서 얘는 C구요. C도 1형식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2형식이니까 E죠. 맞습니까? 자, this coffee tastes sour. 뜻이 이 커피는 신맛이 난다며, 매우 신맛이 난다며. 그러면 이 커피는 매우 시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This coffee is very sour. 됐습니까? 얘는 전형적인 2형식이죠. 2형식인데 감, 자, 얘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5형식이니까 So, the information was used. 얘만 지금 so를 외쳤죠. 그래서 정보는 유용했습니다. 니까 5형식은 몇 번이냐? P인가요?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케이.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왜 맞다고 주장하냐면, 페리스 한번 잃어봤자 뭐다? 아, 이시다. 그러니까 페리스 is bright. 파리는 환하다. 맞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페리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냥 얘는 무슨 시야 할 뿐이야. 얘는 그냥 어떤 시야 할 뿐이야. 어떤 시. 뭐의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냐 하고 있냐면, 파리의 밤 불빛들이 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여기 있고요. 얘는 얘를 꾸며줄 뿐이고요. 이렇게 묶어서 안 만들어봤자 뭐가 되기 때문에? 데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즈가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데이야 브라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이 해본 결과 나중에 문장의 형식을 조금 더 꼼꼼하게 또 문제 풀이를 좀 해보아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턱대고 내가 뭐 그렇게 뭐 보고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스스로 100%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밑바닥부터 끝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부분은, 아, 부정사 이거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수동태로 가봅시다. 됐습니까?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 여기 문제풀이 시작할 차례죠? 자, 관로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라 했는데, 제목은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이하면서 쓰임과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요. 오케이, 1번 가보겠습니다. 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by라는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된다? 목적격이 와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해석은? 그 사진은, 그렇죠, 그 사진이 찍혔다. By him, 그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능동태 전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gestures.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스탠드의 3단 변신이 스탠드 스투드 스투드 하듯이 언더스탠드도 언더스탠드 언더스투드 언더스투드 하고, 그렇다면 이 해석은 몸짓이라 하면 되겠죠. 제스처니까 몸짓은 자 미스 언더스탠드의 뜻은 뭡니까? 오해하다죠.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던데 미스를 붙여서 반대말 했으니까 오해하다. 그러면 몸짓이 오해를 하는 겁니까? 오해를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몸짓은 가끔씩 오해받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몸으로 하는 어떤 몸동작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가끔씩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래서 그 차가 뭐 했답니까? 있었다. 그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길거리에 스미스 씨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오래된 오토바이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 오래된 오토바이가 누구에 의하여 잭의 아버지에 의하여 운전한다, 운전되어진다. 영어스럽게 해석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써있어도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잭의 아버지에 의해서 운전되어진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okay. The old motor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됐습니까? 계속해서 누가 꽃들은 누구에 의해? 아이들에 의해 뭐 되어진다? 길러진다, 재배되어진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계속해서 누가? 는 누구들에 의하여? 선수들에 의하여 존경한다, 존경당한다.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코치 by his players. 그래서 리스펙트하고 같은 뜻의 A로 시작하는 말은 뭐가 있더라? 뭐라고요? Admire.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때 할 때 얘기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The photo was taken by him 을 능동태로 전환하면 그렇죠. He took the photo. 그래서 그가 찍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찍힌 것도 과거죠. 됐습니까? 얘를 가지고는 수동태에서 얘는 아무런 시제를 표현 못합니다. 시제를 묻는다면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얘는 어떤 시의 형용사야. 형용사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앞에 있는 비동사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비동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제가 정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몸으로 하는 몸짓은 가끔씩 오해를 받는다를 능동태로 바꾸면 자,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수동태의 형태와 쓰임이죠. 그쵸? 자, 네가 지금 못하는 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네가 능동태로 못 바꾸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됐어? 행위자가 생략됐죠. 그쵸? 그러면 지금 생략했던 생위자를 생략했던 이유는 행위자가 담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굳이 쉽게 얘기하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다? by people인 거지. 사람들에 의해서 몸짓은 가끔씩 오해받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는 뭐가 중요하지 않고 주어가, 능동태의 주어가 별로 안 중요하고 오히려 뭐를 강조하고 싶다? 능동태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목적어를 주어로 삼는 것이 누가 뭐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뭐뭐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수동태니까. 그래서 by people 했으니까 능동태 바꾸면 고생이 많죠. 혼자 다 하느라고. 그만큼 실력도 는다고 생각해야죠.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합니다. 무엇을? gesture를. 몸짓을. 예를 보고 빈도부사라 했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인데 지금 misunderstand라는 일반동사가 있죠. 누가 사진 찍었다? 그 사진이 그에게 찍혔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래서 parked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차되었던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주차한 것도 과거죠. 아이고. 오케이. 자, 얘하고 생긴 게 똑같은데 절대로 같은 애가 아니라는 거. 얘는 파크 속에 did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고요. 얘는 입장 바뀐 형용사다. 됐습니까? 이거 몇 형식이죠? 오케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일단 그 사진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 What did they take? He took the photo. 몇 형식이겠어요? 자, 수동태는 능동태의 뭐였던 녀석이 목적어가 주어된다 했죠. 목적어가 있으려면 최소 몇 형식이라 해요. 그래, 알겠습니까? 목적어가 있어야만 돼.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s. 몇 형식? 3형식이죠. 여기에 주어랑 동사 있어요. 얘는 부사니까 형식에 아무 영향 안 줄 거고. 사람들이 오해한다. 무엇을. 그가 찍었다. 무엇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도 얘랑 생기게 거의 똑같아. What do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Smith parked the car on the street. 몇 형식이죠?
그렇죠. 누가 다 주차했대? 무엇을 어디다가?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 안 끼치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형식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3형식 이상이야. 1형식, 2형식 가지고는 수동태라는 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1형식, 2형식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 motor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를 능동태 바꾸면 drives. 그렇죠. 잘했죠. The old motorcycle. 그래서 몇 형식이겠다? 그렇죠. 누가 다 다음에 무엇을 운전하는데? 됐습니까? 3형식. 그 다음에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을 형식 전환하면? 그렇죠. 아이들이 재배한다. 이 의미로 시작하란 말이에요. Children grow these flowers. 됐습니까? 계속해서 3형식. 아이들이 재배한다. 뭘 재배하는데? 꽃을. 그 다음에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를 능동태 바꾸면? 그렇죠. His players 는 they이기 때문에 respect의 형태는 do가 들어있는 형태인 respect 그대로 쓰면 되겠죠. His, 아 뭐야 왜 this라고 써놨어? His players respect the coach. 계속해서 지금 몽땅 다 3형식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능동태, 수동태. 그래서 누가 다 the daughter가 uses 한대요. 무엇을? 이 방을. 됐습니까? 그래, 내 딸이 이 방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오케이. 이거 한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데. 자, 일단 이거 수동태 바꾸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This room is used. 이 방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용되어진다.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얘 it 했더니 it이랑 같이 쓰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is죠. 됐습니까? 나의 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단 a cat runs after a mouse를 수동태로 바꾸면 런더 앱서 다음에 뭐라고? By a cat. 오케이. 그래서 생쥐가 추적 당한다. 뭐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the director made this movie in 2017.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in 2017 by the director. 'This movie was made. 이 영화가 만들었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언제? 2017년도에 그 감독에 의해서. They sell stamps in the post office. 수동태 바꾸면? 솔드 인 더 포스트 오피스 바이 댐. Stamps are sold. 그래서 우표가 판매되어진다. 그 우체국에서 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이 중에 하나는 뭔가가 지금 틀렸습니다. 런의 3단 변신. 이딴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됐습니까?
A mouse is run after by a cat.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고, 여기 시제 현재고, 여기 시제 과거니까 여기는 was 왔고요. 여기 시제 do 들어있으니까 현재겠죠. 그래서 are 와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나무들이 메리에 의해서 심어졌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더 by Mary.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몬트리올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s spoken 다음 뭐라고요? by Montreal.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있고 여기 틀린 거 있습니다. Trees was planted by Mary. French is spoken by Montreal. 또 trees 안만 길어봤자 그럼 they was planted by Mary 맞나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들었던 건가요? 네, 또 trees는 they입니다. 됐습니까? they were planted. 자, 그러면 plant의 뜻이 뭘까요? 심다죠. 무슨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트리즈가 심는 행동을 당했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메리를 주어로 바꿔볼까요? 아 참참 이거 두 번째 거 틀린 건 자 이 한글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케이 칼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구미에서 영어로 구미에서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은 대단히 뭐랄까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문장입니다. French is spoken by Montreal. 이거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문장이야. 왜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문장이냐?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몬트리올이란 도시에 의해서. 도시가 막 프랑스어를 하고 있어. 도시가 프랑스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몬트리올이 아니고 바이 몬트리올이 아니고 뭐겠어? In Montreal by people.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by 뒤에는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와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문장을 분석할 때 자꾸 뭐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만약에 by Montreal이면 이건 수동태였는데 능동태 바꾸면 Montreal speaks French가 돼버린단 말이야. People speak French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능동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다.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 그렇죠. Mary planted the trees. Mary가 그 나무들을 과거에 심었으니까 나무들이 심어짐을 플랜트 당한 것도 과거니까 are의 과거형 were가 와야 되겠죠. Mary planted the trees.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정문은 is not made, was not made, were not made 이렇게 하면 부정문 될 거고 그 다음에 they are made를 묻고 싶으면 are they made? 그것들이 만들어졌었지? 라고 are they made? 비동사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un a hotel이 뭔 뜻이든가요? 그렇죠. 호텔을 경영하다죠. 라는 뜻이 경영하다, 운영하다 라는 뜻도 있는 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라는 뜻이 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바르게 만들어 봅시다. 1번 커피. 오케이. 그래서 뜻은? 재배되어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물론 grow의 뜻이 자라다도 있지만 is grow. grow의 뜻이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지금 수동태로 사용됐다는 얘기는 자, 자라다는 자동사. 다른 말로 하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가 없어 자라다는. 얘는 이 뜻으로 사용되면 기껏해야 일형식밖에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잘한다, 뭐 그녀는 잘한다 다음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밖에 못 붙여. 나는 한국에서 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재배하다 라는 뜻일 때는 이 앞에다가 뭘 붙일 수 있냐,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붙일 수 있어. 그러면 몇형식이 될 수 있다, 최소 3형식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은 재배 이 뜻으로 쏜 게 아니고 이 뜻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재배되어지지 않는다? 아니고 그래서 커피는 추운 나라에서는 재배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팩트니까 어떤 사실이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아 그나저나 더 스태츄 오브 리버티가 뭐든가요? 더 스태츄 오브 리버티가 뭐든가요? 하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얘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죠. 이 새끼 조사도 하나도 안 해오고. 그러면 리버티가 뭐겠다? 리버티 같은 말은 프리덤이죠. 그럼 리버티의 뜻은 자유, 스태츄는 조각상 됐습니까? 근데 여기 대문자 쓰고 여기 대문자 쓴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이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오케이, 해석은 오케이, 자유의 신상은 미국인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설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tore 오케이, The Store isn't run by Thomas의 뜻은 자, run의 뜻이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다는 걸 왜 했을까? 그래서 뜻은? 됐습니까? 그 가게가 운영되지 않는다
경영되지 않는다, 토마스에 의해서. 그 가게는 토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run 했듯이 운영하던데, 지금 이렇게 수동태 B 플러스 PP니까 운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운영되어지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is smartphone. 오케이, this smartphone isn't made in Korea. 이 뜻은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the dishes. 더 dishes weren't washed by my sister. 이 뜻은 그 접시들이 그렇죠. 그 접시들은 설거지되지 않았다.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수동태를 능동태 전환. Coffee isn't grown in cold countries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지. 무엇에 대한 대답 와야죠? People don't grow coffee. 사람들은 커피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추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어 동사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 무엇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은 그 형태를 능동태로 가던 수동태로 가던 그 형태 그대로 능동태 수동태에서 똑같은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데 그러니까 재배를 안 하면 재배를 안 재배되어지지 않을 거니까 커피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n't gr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위자 잘 찾으셨고요. 됐습니까? 뭐 고양이가 기르겠습니까? 개가 기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atue of Liberty wasn't built by Americans를 능동태 바꾸면 Americans didn't build.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제에 빌드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wasn't built, didn't build가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tore isn't run by Thomas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doesn't 뭐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isn't run이니까 현재 시제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부정문으로 경영하지 않는다 하려면 doesn't run, he doesn't run the store. 그 다음에 this smartphone isn't made in Korea를 눈으로 바꾸면 그쵸, 행위자 생략이죠. people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은 그대로 오고 있죠. people don't make this smartphone.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수동태를 하고 싶은 문장이야. 별로 의미가 없는, 별 필요 없는 주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아까 전에 1번 Coffee isn't grown in cold countries by people처럼. 그 다음에 The dishes weren't washed by my sister를 수동태 바꾸면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죠. My sister didn't wash. 과거에 안 했으니까 didn't wash인데 이걸 수동태로 the dishes라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보내니까 they weren't washed. 그것들이 씻어지지 않았다. The dishes weren't washed.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얼마나 말을 쓰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as paper invented in China? 그랬더니 yes. 오케이.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해석해 볼까요? 종이가 발명되었었니? 중국에서. 됐습니까? 자, 해석을 이제 조금 끊어 읽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종이가 발명되었었니? 중국에서. 그랬더니 Yes, paper 대신 왔습니다. Yes, paper was invented. 그래, 종이가 발명됐어. 중국에서 many years ago. 그렇죠. 여러 해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h?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짐을 당했었니? 고흐에 의해서. 그랬더니 No, it wasn't. 뒤에 생략된 말 한번 넣어볼까요? No, it wasn't. 그렇죠. No, it wasn't painted by Goh. 아니야. Goh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어. This picture was painted by Picasso. Picasso에 의해서 그려졌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Introduced 했더니 그렇죠. It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80s. 그래서 해석하면 언제? 다이어트 콜라가 Let me introduce myself. 됐습니까? 언제 다이어트 콜라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니?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니? 그랬더니 다이어트 코크 was introduced. 다이어트 코크가 소개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됐습니까? 이렇게 붙으면 몇몇 년대. 그래서 뭐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이 시간의 덩어리를 이렇게 S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근데 early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 1980년부터 뭐 80 뭐 한 4년 요 사이쯤 되겠죠. 초기라고 했으니까 80년대 초반에 소개되어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폼의 뜻은 뭐예요? 시죠. 그러면 행위자는? 행위자는? 포엣이죠. 그래서 포엣의 뜻은 시인이죠. 됐습니까? Okay,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의 뜻은 이 슬픈 시가 마이크에 의해 쓰여졌다. 됐습니까? 그럼 쓰여지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This sad poem wasn't written by Mike. 쓰여지지 않았다. 이 슬픈 시는 마이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의문문은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Was it written의 형태로 가면 되겠죠. Was it written? 그거 쓰여졌니?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물음표.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물음표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 의 뜻은? 문이 닫혀진다. 이 미술관은 저 클로즈를 당합니다. 문이 닫혀집니다. 5시에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문 닫히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미술관이 그들에 의해 5시에 닫혀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art gallery? Is it closed? 로 가주면 되겠죠. Is it closed?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n? 만약에 그렇게 5시에 닫혀진다면 대답은? Yes, it is. 해야지. Yes, it does. 같은 거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신발은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oes wasn't made by him.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라는 표현은? 아, When was this email se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두 군데 틀렸죠. His shoes wasn't made by him. 뭘까요? Weren't다. 그렇죠. 당연히 weren't죠.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나머지 한 군데는 This book books money? This money. This book과 this money가 되죠. 그쵸? 그 말은 this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오케이?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These shoes죠. 됐습니까? This books 이런 표현은 없어요. These books지. 그래서 these book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됐습니까? They were made.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안만 길어봤자 수시로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야 지금 보면은 지금 weren't 와야 될 자리에 wasn't 와서 틀린 게 두 번째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능동태로 바꾸기로 했죠?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He didn't make these shoes. 그가 이 신발을 만들지 않았다. These shoes weren't made. 이 신발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When was it sent?로 그거 언제 보내졌어? 라고 잘 하고 있죠. When was, 그거 언제 보내졌니? When was it sent? When was, 그 다음에 뭐 그 이메일이니까 뭐 굳이 this 말고요. 뭐 더 쓰면 될 것 같은데. When was the email sent? 됐습니까? 뭐 this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지난 주말에 라면, The email 또 쓸 필요 없겠죠. 대답할 땐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난 주말에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The email 대신 왔으니까 누가 뭐 했대요? 이메일이 보냈답니다. 틀렸죠?
보내줬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When 여기에 보면 was it sent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대답은 it was sent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When was it sent? It was sent. 됐습니까? Was it sent? It was sent. 자, 주어를 자꾸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When was it sent? It was se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얘는 형용사에 지나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는 무슨 서를 써도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그러니까 어떤 시라는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게 비동사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수동태의 시제가 결정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1번 더. 2005? 그 건물이 뭐했다? 건설되어 졌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붙었죠. 2005년대 행위자 그 일꾼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더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그래서 이 차, 그 차가 뭐 할 거랍니까? 씻겨짐을 당할 거래죠. 그렇죠. 행위자는 Fred에 의해서.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Fred에 의해서 세차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처럼 the car will wash 하면 이거는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차가 씻을 거랍니다. 됐습니까? 차가 뭐 설거지라도 이런 차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안에 놔두고 설거지나 좀 시키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오케이, the ball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뜻은 그 공이 그 공은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 바구니 안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어떤 운동 종목의 룰을 설명하는 문장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 종목의 이름은 basketball, 농구겠죠. 됐습니까? The ball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더. Can be 다음에 뭐라고요? 이거 맞아요?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죠.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의 뜻은 오케이. 두가 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하는 걸 당하면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려면 완성된 이겠죠. 그래서 마무리될 수 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틀 안으로.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 됐습니까? 자, 얘들 능동태 해보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서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를 능동태 바꾸면 The workers 다 뭐라고요? Build? Built? 2005.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일꾼들이 건설했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built가 똑같이 생겨 보이지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있는 거고 얘는 했었다 하기 때문에 비동사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를 능동태 바꾸면 그렇죠. Fred will wash. Fred가 세차할 것이다. What에 대한 대답. 여기도 이제 누가 뭐뭐 했었다.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계속해서 3형식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도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all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수동태로, 수동태인데 능동태 바꾸면 잠깐만, people should okay.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던져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올 차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던져야 되는데요? 어디다 던져야 되는데요? 바구니 안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몇 형식이 돼요? 뭐야 이거. People should throw the ball into the basket. 몇 형식 됐죠? 아, 뭐가 이렇게 걸거치는 게 나타났어, 이거. 좀 비켜봐. 좀 비켜봐.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해야지 몇 형식이 된 거죠? 이게 몇 형식입니까? 그놈의 형식 짜증나 죽겠죠. 자, 여기 누가 선생님 맨날 요렇게 그리는 거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3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 는 아무래도 by me가 생략된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what에 대한 대답 와야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와야죠. I can do the project. 내가 그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다. In 2 days. 이틀 안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어 동사를 딱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동사에서 일단 한번 끊고 나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들여다봤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네.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3형식이니까 능동태가 능동태인데 3형식이니까 수동태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 던져야 된다. 뭘 던져야 되는 데가 있어 여기에. 그 다음 어디니까 얘는 필요 없고 3형식.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된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what will he wash가 보이고 그 다음에 what should people throw가 보이고 또 what can you do가 보여. 됐습니까? 계속 공통적이죠. 얘들이 동사 뒤에 있던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 게 수동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 뭐 what에 대한,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죠. 건설했대요. 뭘 건설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누가 자전거가 언제 누구에 의해 뭐 되었다? 수리되었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bike was repaired by Mike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칼질 누가 뭐 할 때 뭐 될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will be used. 됐습니까? A lot of olive oil.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야, much야? 오케이, many book books money, much book books money,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자, 올리브 오일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much죠. 됐습니까? a lot of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의외의 것에서 지금 비어있어, 문법적인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칼질을 합니다. 계속해서,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어디로? 많은 지역으로. 뭐 할지도 모른다? 퍼질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ust may be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by wind죠. 됐습니까? Dust may be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by wind. 그래서 먼지가, 자, carry의 뜻은 뭐 하답니까? 운반하다, 옮기다죠. 그러면 먼지가 운반을 하는 거야,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캐리를 하는 놈은 어딨어? 바람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wind may, 그렇죠, 여기까지 있듯이 바람이 옮길 수도 있다죠. 그래서 윈드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능동태인 거죠. 윈드 메이 캐리, 다음에 뭐 쓸까? 더스트 오면 되겠고,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남아있는 too many parts of the world. 윈드 메이 캐리, what, dust, where, too many parts of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read의 뜻이 뭐죠? 퍼지다죠. 됐습니까? 얘는 퍼지다도 되고 퍼뜨리다도 돼. 됐습니까? 그러면 스프레드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뭐가 되느냐? Dust may spread to many parts of the world가 되겠죠. 그러니까 Dust may be carried까지의 뜻하고 Dust may spread나 똑같은 얘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자, 근데 dust may spread to many parts of the world는 1, 2, 3, 4, 5 중에 잘 보세요. 요렇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too many parts of the world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몇 형식이겠다? 1형식. 주어 동사 빼고는 남아있는 게 없잖아. who나 what 하나도 없어. 명사가 하나도 안 남았다고. 더스트 메이 스프레드 투 매니 파츠 오브 더 월드. 더스트 메이 비 캐리드 투 매니 파츠 오브 더 월드 바이 윈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은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는 건 지금은 저 무슨 태니까? 능동태니까.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 무엇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무엇 무엇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어진다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고. 그럼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이를 수동태로 바꾸면? 'The bathroom was cleaned by Brian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이언이 클린 한 게 언제니까? 무슨 시제니까?
이 속에 did 들어있죠.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bathroom이 clean을 되어진 것도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secretary가 뭐든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s. 그래서 그 비서가 뭐 할 것이다? 복사할 거다. 무엇을? 그 그림들을, 사진들을, 사진들을 하면 되겠네. 사진을 복사할 거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더 픽처즈,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The pictures will be copied by the secretary. 미래 시제 수동태는 will be pp로 하겠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Sam must solve the problem. Sam은 해결해야만 한다. 그 문제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3형식 다 여기 있는 것들 1, 2, 3 다 3형식이네요. 그래서 얘를 the problem을 주인공으로 바꾸면 must be solved야 solved야 by Sam.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야만 한다 by Sam에 의해서. 됐습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 must be pp, will be pp, can be pp, maybe pp, should be pp. 됐습니까? will be made, should be made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악이 한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시제는 과거죠. 완성된 문장. 뮤직 was played by a band.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집이 곧 팔릴지도 모른다. 더 The house may be sold soon. 됐습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 maybe pp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사형식이 뭐가 몇 개라서? 가 두 개라서 수동태가 몇 개 될 수 있는데? 두 개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사람이 팔리거나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사람이 요리되거나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은 정리하면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 두 개 되는데 뜻이 이상해서 인신매매범이나 식인종 만들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장의 형식의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할 때 누구는 2를 쓰고 누구는 4를 쓰고 누구는 of를 쓴다라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더 사용되는 거죠. 1학년 때 배웠던 걸 알아야지 2학년 때 이거를 같이 알 수가 있겠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래요. 이건 뭐 그거하고 똑같네. 오케이. 그래서 1번 어 그렇죠. 해석하면 새로운 일이 그렇죠.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주는 걸 당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받은 사람이니까 to를 쓰는 겁니다. 데니엘에게. 그 다음에 준 사람 행위자니까 그의 사장에 의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 그래서 그 반지가 뭐 했다? 구입되어졌다. 오케이. 받은 사람 그녀에게. 그녀를 위해서 토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사형식, 삼형식에서 give a, b를 give b to a 했으니까 to 쓰는 거고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th was 가볼까요? 완성? 라이언. 오케이. math was taught to us by Miss Ryan. 그래, 수학이 교육되어졌다. 그 교육받은 사람 우리들에게.
교육한 사람? 브라이언, 미스 브라이언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다른 수동태가 불가능한 건 뭐가 있던가요?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2번은 또 다른 수동태를 한번 시도해보면 She was bought 하는 순간 그녀가 팔린 거죠. 안 되죠. 됐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 해볼까요? 자, 얘의 또 다른 버전은 그렇죠. 대니엘이 받았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대니엘 그렇죠. Daniel was given. 받았다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니까 a new job. 그 다음에 행위자는 그대로 계속 오면 되겠습니다. by his boss. 됐습니까? 그래서 Daniel was given 했듯이 Daniel이 뭐 했단 얘기다? 받았다. 됐습니까? 이게 보인다고 해서 Daniel이 줬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또 다른 버전은 오케이. 그렇죠. 또 다른 수동태입니다. 지금 하는 건 또 다른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차례예요? 그렇죠. what이 올 차례고 행위자 그대로 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런데 어딘가 틀렸는데 지금? 요거 지금 꾸준하게 계속 틀리고 계십니다. 워즈가 기기 좋은가 봐요. 워즈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We were taught죠. We are taught의 과거. We were taught. 우리가 교육 받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 바꿔보겠습니다. A new job was given to Daniel by his boss. Boss를 능동태 바꾸면? 그래서 누가다? His boss가 gave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His boss gave Daniel a new job 하든지 His boss gave a new job to Daniel 하시든지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를 능동태 바꾸면 To her the ring. Todd bought her the ring. 됐습니까? 하든지 Todd bought the ring for her 하든지. 오케이. 계속해서 Miss Ryan으로 시작하겠죠. 어. Miss Ryan taught us math.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오케이. 시간이 좀 깐당깐당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B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